뉴스로 본 특징주의 김호정입니다. 현재 한경닷컴에서 가장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보시죠. 삼성전자 의사결정 더 빨라진다. 하반기에만 17조 원 이상 초대형 투자라는 뉴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를 맡은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올해 하반기 반기 최대 규모인 17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OLED 디스플레이 패널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첨단 부품에서 경쟁사와 확실한 격차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3D 낸드와 OLED 수요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이곳에만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성비의 전기차 대 충전 5분 수소차라는 뉴스입니다. 이 부품 70%가량에 겹치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를 내세운 테슬라는 수소차 사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 이 현대차는 궁극적으로 수소차가 전기차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중국은 전기차 판매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일본 도요타는 수소차 시장 진출에 타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미래 친환경차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이 계속해서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M&A에 쓴 돈 5조 달러 넘었지만 성공 30% 불과라는 뉴스입니다. 지난해 기업들이 인수합병에 쓴 돈이 사상 처음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M&A가 성사됐지만 이 성공 사례는 30% 정도뿐이었는데요. 이 막상 인수를 하고 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과도한 인수 금액이 부담이 됐고요. 또 기업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인수합병의 실패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1위 주류 회사인 AB인베브는 잇따라 맥주 기업을 인사해 업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프린터 사업 AP에 1조 받고 판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갤럭시 7 리콜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프린터 사업 부분을 분할해 미국 HP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각 대금은 약 1조 1,500억 원인데요. 이 삼성전자는 각 사업 부분 업종 전문화 및 핵심 역량 강화를 통해 이 사업 고도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은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비주력 사업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 조정으로 동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추락하는 OEM 우류주 옥석가려 투자해야라는 뉴스입니다. 올 들어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우류 OEM 업체 주가가 반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실적과 세부 업종 전망을 바탕으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최근 대만과 홍콩 등 해외 동종업체들의 평균 주가가 연중 저점 대비 34%가량 오르면서 이 국내 OEM 업체 주가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성강통 시행된 본토 펀드의 기회, 우량 헬스케어 소비주 담아볼만이라는 뉴스입니다. 이 성강통 시행을 앞두고 본토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특히 선전증시의 헬스케어와 소비재 등을 선별해 담는 펀드를 골라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자본시장 개방과 인프라 투자를 감안하면 본토 주식은 저평가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반면 올 들어 위안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로 반등한 홍콩 H주 펀드는 금융과 에너지 등 성장성이 떨어지는 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어 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조되면 이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 등기이사 선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루 만에 150만 원을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4.43% 상승한 153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림입니다. 지난번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진 관련주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크레인과 특장차 제조업체인 광림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74% 오르며 6,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신규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3.39% 오른 14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로 본 특징주의 김호정이었습니다.
네, 시장에 클릭을 많이 받은 뉴스가 어떤 것인지, 관련 종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죠. 와원의 김지윤 파트너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의 반등 규모가 거의 반으로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또4%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뭐 추석 전 연휴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인 투자 전략은 추석 이후에 방향성에 좀 주목하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장 우리 뉴욕 증시에서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뭐 가장 큰 이벤트였던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분들이었고, 근데 또 반대로 또 어제 밤 같은 경우에서는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 뭐 미증시나 아니면 우리 국내증시 역시나 좀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슈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금리 인상이라는 결과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반복적인 관점으로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일희일비한 투자 관점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좀 저가에서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관심 종목을 좀 보고 있는 종목은 뭐가 있냐면 뭐 MGM 플러스나 아니면 뭐 슈핑앤 코리아 이런 종목들처럼 뭐 굳이 이런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라가면서 이슈를 받는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서 좀 다져놓고 있는 종목을 좀 집중해서 좀 본다라면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증시를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를 빼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7%대 하락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요동을 좀 쳤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삼성전자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갤럭시 7이라는 모멘텀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했지만 또 반대로 지금은 또 반대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증시가 약간 좀 왜곡돼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대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뭐 우리 개인들이 좀 좋아하는 개별 종목들 움직임들은 썩 좋지 않았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증시가 내려왔다가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내려왔다가 올라서게 되면 훨씬 더좀 좋은 매매 관점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지진 테마 주도 강세입니다. 간밤 경주 일대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규모도 상당히 컸었고 여진도 계속해서 밤새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불안감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데 증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일단 테마군이기 때문에 뭐 증시 자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어제 우리 그 저도 느꼈지만 뭐 우리 여러분들도 뭐 속보나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1978년 이후 지진 관측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뭐 대피 소동도 많이 일어났고 다행히 뭐 사상자는 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인 점이긴 한데 우리는 조금 주식 안에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테마군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이제 지진 관련주들이 거의 바닥을 좀 기어갔던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이런 단기적인 급등, 단기적인 테마군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게 바로적으로 움직여주는 구간들보다는 한번 정도 진짜 간다고 하더라도 내려왔다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무작정 따라들어가기보다는 내려오는 시점에서 하반기 경직성을 한번더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지지라는 부분들이 지금 뭐 완벽하게 관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뭐그 이상에 따른 본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해요. 다만 한 가지는 여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뭐 크게 이제 부각이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꺼내서 움직임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수익에 쫓는 매매보다는 만약에 지진 관련주 뭐 삼영엔텍이라든지 유니스라든지 뭐 KT서브마이 이런 지진 관련주를 만약에 눈여겨보시고 계시다라면 올라갈 때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떨어지는 시점에서 더 이상 물량들이 출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밖으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성강통신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성강통이라는 부분은 사실 뭐 제가 몇 번도 이제 그 방송 중에 얘기를 좀 드렸지만
아마도 이제 후광통 때보다는 조금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황통 같은 경우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신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주식으로 많이 꾸려져 있습니다. 뭐 IT, 의료기기인, 바이오, 뭐 서비스 이런 쪽의 주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시행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는 분들이라면 성황통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눈을 좀 돌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홍콩 쪽, 중국 쪽 같은 경우에서도 후광통 때는 증시가 너무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뭐 중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서 지금 현재 증시나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이미 유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안정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간접적인 부분들이 있죠. 뭐 증권주라든지 아니면 중국 기업들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도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아마 이제 뭐 빠르면 11월 또는 12월 그리고 그 전 준비 단계인 10월부터 11월에 대한 동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9월 말 정도부터 그 성황통 관련해서 시기를 좀 잡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성황통과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뉴스룸 특진주 와우넷 김지훈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